벌써 19년도에도 한 달도 안 남았군요. 안녕하세요, 아스카로시입니다. 제가 이렇게 따로 영상을 준비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19년도도 지나고 20년도가 다가오니 유튜브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솔직히 이런 영상 찍어도 봐주시는 분들 극소수지만 그럼 소수의 프로듀서님들을 위해 더 성장한다는 각오로 준비를 해왔으니 이번 영상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2018년부터 현재까지 1년 넘게 달려온 아스카롯의 메인 컨텐츠, 매주 목요일에 올라오는 아이돌 소개 영상. 이 컨텐츠는 역시 목요일마다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니, 무조건 할 것입니다. 제 채널의 메인 컨텐츠이니까요. 단 아이돌 수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샤이니 컬러즈만 해도 10명을 소개하니 벌써 반을 소개했고, 밀리언 라이브도 26명이나 소개를 한 상태로 반 이상을 소개했죠. 컨텐츠 소모를 방지하고자 아이돌 소개 틈틈이 유닛 소개도 넣고, 노래 소개도 넣고, 주년 기념과 한석 기념으로 시어터 소개도 한번 했었죠. 하지만 결국 아이돌 전부를 소개하면 이 컨텐츠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당장은 아니지만 2020년도부터 매주 목요일 아이돌 소개 컨텐츠에서 아이돌 마스터 소개 컨텐츠로 바꿀 예정입니다. 기존 아이돌 소개를 하면서도 방식은 아이돌을 넘어 다양하게 아이돌 마스터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확장할 생각입니다. 노래는 기본, 유닛, 그리고 샤니마스 내에 있는 시나리오 스토리 리뷰나 사무원이나 프로덕션 소개 같은 컨텐츠를 기획 중입니다. 업로드 방식은 기존 밀리, 대래, 샤니 순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아이돌 마스터 소개 영상은 제가 소개를 하고 싶은 걸 소개할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댓글로 추천하는 노래와 또는 기타 알고 싶은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간중간 성우가 추가되는 신데렐라 걸즈나 곧 진행될 밀리언 라이브 배역 투표 같은 소식 영상, 기타 아이마스 업계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대로 기존처럼 바로바로 제작해서 업로드가 될 겁니다. 현재 새로운 컨텐츠로 특이한 개성과 설정을 가진 아이돌들을 제 개인적으로 랭킹을 매겨보는 영상,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5란 영상을 구상 중입니다. 기존 아이돌 소개 방식이 이 아이가 누구고 왜 아이돌이 되었는지 어떻게 성장해 나간지에 대해 설명을 했다면,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5는 개성이 뚜렷한 아이돌들의 개성만을 설명하면서도 이런 분류에 겹치는 컨셉의 아이돌들이 있구나를 재미있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또 이 영상은 주 1회 업로드를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내년부터 매주 월요일에 새로운 컨텐츠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본 작성 및 자료 수집 중이라 빨라도 1월 중순에서 늦으면 한 2월쯤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컨텐츠가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선 내에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계속 할 겁니다. 단 역시 아이돌 수는 한정이 되어 있기에 이 컨텐츠가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목요일을 아이돌 소개가 아닌 아이돌 마스터 소개로 변경을 한 겁니다. 아이돌을 넘어 현재 서브로 진행 중인 노래와 유닛 소개, 프로덕션과 사무원 소개 같은 영상을 매주 목요일, 밀리, 대래, 샤니 순으로 기존 방식처럼 업로드할 겁니다. 현재 밀리언 라이브는 26명을 소개를 마친 상태입니다. 남은 13명을 소개하면 끝나겠죠? 밀리언 소개는 이 39명이 끝나면 리메이크를 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밀리 소개는 저한테 있어서 첫작이다 보니 많이 엉성하고 소개 중간중간 설정 구멍이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제가 다시 봐도 흑역사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번 39명이 끝나는 시점에서 한 달간 정비 후 리메이크를 진행할 겁니다. 소개 방식의 중심은 밀리시타의 메인 커뮤와 메모리얼 커뮤를 베이스로 코믹스에서 활약한 아이돌들은 코믹스도 넣어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아이돌들의 성격이랑 개성도 같이 넣어서 말이죠. 단 후에 설명하는 애들 중 메모리얼 4화랑 5화를 포함한 메인 커뮤 2화도 넣어서 소개한 아이돌들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넣어서 이미 소개를 마친 아이돌들은 리메이크에서 제외가 됩니다. 최초 리메이크 계획 아이돌들은 역시 3대장, 미라이, 시즈카, 츠바사, 그리고 츠묵이랑 카오리로 계획 중입니다. 샤니마스는 소개가 전부 끝나도 따로 리메이크할 계획은 없습니다. 소개를 마치면 그대로 끝! 하지만 샤니마스는 유닛이 중심인 장르이기에
아이돌 전체의 소개가 끝나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닛 소개와 노래 소개, 시나리오 스토리 리뷰 같은 방식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을 했는데요. 솔직히 이 영상 얼마나 봐주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성장과 이 장르를 알리기 위한 마음, 이 두 가지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바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답변을 해도 전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고려해서 추후에 추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루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